막내 위해서 일할 기회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도 드리고, 지금 비가 좀 오기는 하지만 안전하게 다녀오시라고 그렇게 인사 말씀드리러 왔습니다. 저도 의료 봉사 활동 열심히 하는 그런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얼마나 또 힘들고 또 한편으로는 또 보람도 있고 그런 일인지 정말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 저도 여러분들처럼 우리 동네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 정말 소리 나지 않게 움직이시느라고, 그리고 우리 지역사회 정말 모세혈관처럼 너무나 든든히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은 그 하나의 보상으로 야유회 우리 자원봉사센터에서 준비했으니까 재밌게 놀고 즐겁게 놀고 마음껏 놀고 오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없이 나에게 1등이야. 고향에 찾아왔네.
하련다. 잔주름이 깊어졌어야 고향에 찾아왔나. 가련다. 내 고향에 돌아가련다. 세상살이
인생 자리 보라본들 무엇하려 친구가 있어 나는 좋아 구정이 있어 나는 좋아 언제나 함께하는 너와 나는 종마고우 나에겐 친구가 최고야 이 정도면 딱 좋은 친구야 나에게는 친구가 최고야 기쁠 때나 슬플 때도 나에게는 친구가 최고야 세상살이 인생살이 돌아본들 무엇하리오 친구가 있어 나는 좋아 우정이 있어 나는 좋아 언제나 함께하는 너와 나는 죽마고 나에겐 친구가 최고야 세상살이 인생살이 돌아본들 무엇하리오 친구가 있어 나는 좋아 언제나 함께하는 너와 나는 죽마고우 나에겐 친구가 최고야 친구가 최고
그래서 회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가지고 계신 핸드폰은 전원을 여기 이렇게 써있네요. 전원을 꺼주시더니 끌것까지는 없잖아요. 전원을 진동을 해주시던지 무음으로 꺼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진심으로 전사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백만 시민의 행복한 성남시를 위해 지역사회에서 늘 소구해 주시는 우리 자원봉사자님들에게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멋진 연차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자, 특히 또 이번에 연소대회에는 상품권이 많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좀 전에 어떤 사고부 재난본부 총괄 김재성 사무국장입니다. 이번 행사 제총괄 재능 나눔팀 한우성 팀장입니다. 와, 팀장님 열심히 하고 계시죠? 자, 재능 나눔팀 허명혜 팀원을 소개합니다. 역시 재능 나눔팀 오영민 팀원입니다. 자, 임주현 팀원입니다. 네. 오, 임주현 팀원님. 이가 좀 많은 이유가 뭘까요? 예뻐서인가요? 네. 자, 기획 총무팀 박지호 팀장님을 소개합니다. 기획 총무팀 이현정 팀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자, 역시 기획 총무팀 김병욱 팀원입니다. 네, 아주 좋습니다. 자, 기획 총무팀 이준현 팀원을 소개합니다. 연구 개발팀입니다. 이성원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자, 역시 연구 개발팀 임지혜 팀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선분들이 박수가 많이 나오는데요. 네. 자, 연구 개발팀 이준지혜 팀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연구 개발팀 추채련 팀원을 소개합니다. 교육 홍보팀 전혜인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교육홍보팀 임지솔 팀원을 소개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봉사센터 직원 여러분들이었습니다. 자, 함께 모두 전체적으로 인사드리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자, 여러분들 앞에서 늘 열심히 모범을 보여주시는 미래의 정말 대한민국의 큰 희망 등불들이었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네, 이제 본격적인 연소대회를 이제 시작할 선언을 드릴 수 있으니까요. 자, 지금부터 2022 성남시 자원봉사자 연소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정면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예. 자, 국기와 경례를 경례만 국기는 없어도 자,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한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야, 도착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원래 이 행사라는 게 이렇게 자연 그대로의 모습, 네, 그리고 잠깐의 실수가 있어도 아무 수도 있지 뭐. 이게 바로 우리 봉사하는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마음가짐 아니겠습니까? 자, 애국가는 생략하도록 하고요.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덕은 센터장님을 모시고 인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와 같은 함성과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덕은 센터장님!
이게 모인 게 3년 만인 것 같아요. 2015년도에 건설에 갔다가 3년 만인 것 외에도 행복하고요. 우선 우리 그 단체장님과 회원님 사과드릴게 갔을 때 좀 감이 좀 지어가 있었죠. 굳이 핑계를 대자면 코로나 때 외부에서 와서 일하는 분들 생각을 가지고 오지 못해가지고 방이 좀 모두를 좀 청소가 안 되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쨌든 제가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월드까지 와주신 장영국 부장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우리가 열심히 준비한다고 했는데 마음도 즐기시고 행복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빨리 짧게 하겠습니다. 이경 센터장님이 그걸 아시는 것 같아요. 여자의 미니스커트와 연설은 짧은 것처럼 좋다. 뭔가 좀 중요한 얘기만 핵심만 딱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돼요. 고맙습니다. 자, 이제 오늘 이 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해서 먼 길 오신 우리 장영근 부시장님의 격려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떠들으십시오. 장영근입니다. 우리 이경원 센터장님을 비롯해서 운영위원님들을 위로 우리 자원봉사 자족 여러분, 우리 직원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아마 제 얼굴 대부분 처음 보실 겁니다. 저도 온 지가 2년이 지났는데 그 2년 동안 거의 마스크 쓰고 살아갔기 때문에 사실 저희 직원들도 제 얼굴 모르는 적은 많습니다. 그러면 불구하고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다는 말씀 드리고요. 오면서 제가 잠깐 시간이 좀 여의권에서 낙산사 들러서 우리 자원봉사 센터, 우리 성남시의 발전을 좀 기원하고 왔습니다. 아마 코로나 지나고 또 민선 8기 되어버리면서 우리 자원봉사 센터가 참 많이 어렸지만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기회가 될 거고 우리 성남시로 더 발전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원봉사는 우리 사회를 좀 진행해주는 큰 버팀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희가 성남시가 많이 발전하고 있어도 제가 현장을 보면 참 어려운 사람들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어떤 행정, 공공의 힘에 의해서 다 어떻게 저희가 다 챙기지를 못한다. 그런 사각지대를 여기 계신 자원봉사장, 우리 가족 여러분께서 또 이렇게 채워주시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자원봉사장을 하자, 그런 활동을 하자라고 항상 생각을 하면서 솔직하게 제가 뭐 바꾸다라고 핑계를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감히 뭐 약속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저도 반드시, 자원봉사 가족이 되겠다는 약속을 좀 드리고요. 어쨌든 간에 지금 3년 만에 오셨는데, 그동안, 활동도 못하시고, 또 서로 간에 소통도 좀 어려우셨을 겁니다. 오늘 내일만큼은 좀 즐겁게 또 서로 소통하는 즐겁고 행복한 시간 되시고 또 우리 앞으로도 우리 성남시 발전을 위해서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도와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저희 여러분께 말씀해주신 우리 부시장님 고맙습니다. 자, 우리 부시장님 저기 가시기 전에 운영위원님들하고 사진 한번 찍으실 것 같겠습니다. 예, 요거 따뜻한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장영근 부시장님, 오늘 그 스케줄이 많이 바쁘시죠. 요 앞에 또 경찰차 방문해야 하는 또 다른 곳도 있어서 또, 예, 우리 부시장님 고맙습니다. 늘 건강 잘 챙겨주시고요. 늘 열심히 저희들이 응원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셋. 예! 다시 하나, 둘, 셋. 예! 딱 좋은 친구야. 나에게는 친구가 최고야. 기쁠 때나 슬플 때에도 나에게는 친구가 최고야. 세상살이 인생
천천히 돌아본 듯 무엇하리오. 친구가 있어 나는 좋아, 우정이 있어 나는 좋아, 언제나 함께하는 너와 나는 죽마고우. 나에겐 친구가 최고야. 세상살이 인생살이 돌아본 들 무엇하하리오.